이렇게 살면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첫째, 상대에게 호구가 되는 것보다 욕먹고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소리라도 한번 크게 질러주세요. 둘째, 화병이 나기 전에 소리 지르고 펑펑 울기도 하고 화도 내세요.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누가 뭐라 하든 때려쳐도 좋습니다. 셋째, 너무 억울해도 상대를 미워하진 마세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내 몸과 마음에 독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언젠가 그 업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남의 못된 행동을 기억하고 복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 내 마음만 병듭니다. 넷째, 상대를 의식하면서 살지 마세요. 결국 내 마음에 병을 얻습니다.